2006년 뉴욕타임즈는 놀라운 기사를 발표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크기라는 작은 문제만 있을 뿐이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의 마크 밀러가 실험한 쥐의 뇌속 시냅스 이미지와 국제 천체물리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재현한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대 미스터리인 우주는 어떤 생명체의 뇌 시냅스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체의 뇌 속에 사는 하나의 세포일까요? 이로 미스터리 극장 우주 세포설 프랙탈 우주론 미스터리 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함께 봐주십시오. 시카고 호숫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남녀. 이내 피곤한 듯 남성은 누워 잠을 청하는데 화면이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0의 1승 10m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100m 더 넓은 앵글로 고속도로와 배가 보입니다. 1km 도시 일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100km 시카고가 보입니다. 10,000km 푸른 행성 지구까지 벗어나버렸습니다. 100,000km 100,000km 달의 궤도를 지나 10,000,000km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까지 지납니다. 10,000,000km 이때부터 다른 행성들의 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100,000km 100,000,000km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이 보입니다. 10,000,000km까지 가자 태양조차도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1조km 별처럼 빛나는 태양만 보일 뿐입니다. 1광년, 10광년, 1000광년 슬슬 나타나는 우리 은하의 윤곽. 1만 광년이 되자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별들. 10만 광년 은하의 공간을 뚫고 100만 광년이 되자 드디어 돌파해버립니다. 1000만 광년이 되자 우리의 은하도 하나의 점이 되어버립니다. 10억 광년까지 가자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고 계신가요? 불과 10을 24번 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줌을 당겨보겠습니다. 처음 그 장소 시카고의 피크닉의 장면이죠. 지금부턴 잠을 청한 그 남자의 손을 향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 바로 10cm 남성의 손등이 클로즈업 됩니다. 1cm 손등의 주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네요. 1mm 주름의 협공 마치 계곡처럼 보여집니다. 0.1mm 사람의 몸속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어색한 장면, 눈으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0.01mm 하얀색 림프구 세포가 보입니다. 다음 1마이크로미터 세포의 내부 바로 세포핵으로 들어갑니다. 0.1마이크로미터 다시 말하면 1000옹스트롬 얽힌 분자 구조로 DNA의 구성이 보입니다. 100옹스트롬 DNA에 집중되며 이중 나선 구조가 보이네요. 10옹스트롬 DNA는 그 분자 단위 하나가 보입니다. 1옹스트롬 원자 단위의 규모 하얀색 동그란 핵 주변으로 전자가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0.1옹스트롬 이젠 탄소 원자까지 보여지네요. 다음 1피코미터 영역에 들어가자 어두운 배경에 원자의 핵이 보입니다. 0.01피코미터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의 핵. 0.001피코미터 현대 물리학에서 탐구하는 바로 양성자의 내부입니다. 그렇게 더 들어가자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말 인간이란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이구나 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이 티끌
댓글 같은 존재도 무수히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우주와 세포의 사진이 비슷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이 영상은 1977년 개봉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Pulse of Ten, 10의 거듭제곱이란 뜻의 영화입니다. 찰스 에임스와 레이 에임스가 기획한 단편 영화로서 10 단위의 규모를 순서대로 거듭제곱해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주와 우리 세포의 원자까지 보여주었죠. 1957년 네덜란드 교육가 케이스 부커의 서적 코즈믹 뷰를 각색해 문화적, 역사적, 미시적으로 중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현재 미국 국회도서관 국립영화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인류 우주의 기원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과 우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부터 과학발전의 결과로 나온 거대 우주 폭발, 빅뱅이론 그 사이. 먼 우주를 바라본 모습과 신체 내부의 세포가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한 생명체의 세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 거대한 생명체 몸속에 있는 입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우주세포설. 이 미스터리는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원자 구조와 천체 태양계의 사진, 사람의 눈, 홍채와 우주 성운의 사진, 우주가 들어가 있는 듯한 모양의 오팔, 우주를 담은 듯한 올빼미의 눈, 생명체의 세포 분열 모습과 별이 생을 다할 때의 모습의 유사성,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뇌시냅스와 우주. 최근 새롭게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주의 블랙홀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2022년 3월 7일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에 있는 혈액은 심방과 심실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블랙홀도 먼저 물질을 흡수하고 이후에 내뿜는 모습, 표로 나타낸 블랙홀의 심장 박동표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라는 생명체의 심장이다라는 게 아닌 심장 박동처럼 블랙홀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세포설을 믿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자료가 나타난 셈이었죠. 문득 영화 맨 인 블랙에 나왔던 구슬 속의 우주. 상상력이 아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이제 우주세포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주세포설, 프랙탈 우주론.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유사,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속 각 편의 중심을 이어 삼각형을 만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들어가더라도 크기만 변할 뿐 비율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무한대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프랙탈 구조는 눈의 결정체, 리아스식 해안선, 암모나이트, 나뭇가지가 자라나는 모양 등 자연 속에서 무수히 많이 관찰되는 것들입니다. 하여 프랙탈 우주론이란 우리가 우주의 다른 생명체의 뇌 혹은 몸 속에 존재하며 우리 몸 또한 수많은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이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독일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우주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은 무로부터 자신의 전능한 허락을 통해 모나드적 세계를 창조했고 이것들이 무한한 공간 자체를 채웠다. 동시에 신은 일종의 예정된 조화를 형성하게끔 독자적인 모나드를 배열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당시 칸트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은 지나치게 형 이상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 자체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 자체에
우주 거대 구조라는 개념도 없어서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발표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1985년 하버드 스미소니언 센터의 존 허크라와 마가렛 갤러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처음 단면도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 이와 같은 놀라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아, 물론 이것은 멀리서 본 모습이지만 작은 사람 같아 보이죠? 마치 사람 몸통과 다리 같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동안 찾아낸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데이터 전산화시키면 사람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확대하면 우주가 된다라는 학설로 당시 과학계에서도 혁신적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화 서양 인간 소우주론의 관념, 그런 개념이 존재했던 것이죠. 물론 동양권에서도 대우주를 자연, 인간을 소우주로 바라보며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판단, 이 프랙탈 개념을 불교 사상에 접합시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서양에서 바라본 과학적 근거와 동양의 불교 사상에 접합시킨 근거를 모두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 서양의 프랙탈 우주론. 우주와 인류 탄생의 미스터리에 대한 연구는 1948년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출발이었습니다. 우주는 늘 같은 상태로 유지하며 변화하지 않는다. 물론 우린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죠. 모순점이 여러 발견됐고 우주는 대폭발로 시작한 빅뱅 우주론이다까지 여러 가설들이 등장하며 이후 빅뱅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1981년 앨런 구스의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나오며 또 한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처럼 많은 모순점들을 수정, 보완해가며 가설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과학계는 해왔었죠. 헌데, 다른 생각을 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2020년 11월 16일,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hysics에서 놀라운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대 천체물리학자와 베로나대 신경외과 의사연구팀의 합작으로 수년간 뇌 안의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우주 은하들 간의 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해온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대뇌와 손의 피질 샘플을 4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잘라 신경세포의 모습을 4배율, 10배율, 40배율로 촬영하고 천문학자는 고해상도 우주 시뮬레이션에 3억광년 내에 있는 130억 개의 암흑물질을 수집합니다. 그 결과, 크기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내부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적인 면에서도 비슷하다는 점들이 많은 걸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 평균 연결수. 뇌뉴런, 우주의 은하, 모두 그물 구조를 띠고 중심부를 연결하는 매듭, 노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그 중심부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평균을 내보고자 합니다. 은하 그물 구조에서 연결되는 노드는 평균 3.8개에서 4.1개, 뇌 뉴런에서 연결되는 노드의 개수는 평균 4.6개에서 5.4개로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두 모델 모두 중앙에 은하 뇌 뉴런이라는 중심부에서 퍼져나가 주변이 군집을 형성하는 그 구조까지도 동일했지요. 둘, 에너지. 뇌 약 천억 개의 뉴런과 우주의 천억 개의 은하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중심부와 각 연결의 노드의 그 길이의 비율 또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었고 둘 다 흐르는 에너지는 전체 질량의 25%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셋, 평균 75%. 뇌의 77%는 물, 우주의 73%는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에너지원으로 공통점을 띠죠. 물론 이 요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또한 둘은 똑같았습니다. 이 결과, 학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죠. 둘, 동양의 프랙탈 우주론. 실제로 서양과 같이 실험이 아닌
석가모니가 제시한 해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우주 본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한다는 의견, 즉 불교의 우주관으로 해석합니다. 부처란 우주의 다른 표현이다. 불경에서 부처를 본다는 건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대승경전들에 있는 부처의 키가 무한히 크며 수명 또한 무한히 길다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이를 우주로 해석해 공간도 무한하고 시간도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주는 무한하지만 티끌과 같고 티끌 속에서도 무량 우주가 존재한다. 즉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프랙탈 우주론으로 해석하는 시도였습니다. 우주는 부처이고 우리의 몸속에도 무한한 소우주들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죠. 이를 정리하면 미시적 세계로 원자핵, 원자, 분자, 고분자, 세포 내 소기관, 세포, 사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거시적 세계로 가면 은하핵, 은하,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우주, 그리고 바로 거대한 존재, 부처라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프랙탈 우주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생각 없이 날아가고 있는 그 모기를 잡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우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종말. 이는 이 가설대로라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생명체를 죽이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는 거대 생명체 한 조각이 맞을까요? 사실 앞선 내용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 학자들도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주 거대 생물의 뇌다 혹은 또 그 자체의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뇌가 우주 진화를 지배하는 법칙과 동일할 수도 있다는 그 규칙성을 찾는 노력을 했을 뿐이죠. 뇌를 혹시 이해하면 우주의 진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해서 이를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엔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와 뇌의 신경세포는 그 스케일도 처리하는 메커니즘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는 빅뱅 이후 퍼져있던 암흑물질이 중력으로 인해 중심으로 뭉치는 방식이었다면 신경세포망은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져 노드세포의 시작으로 여러 신경줄기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순서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점이죠. 또 신경계는 뉴런부터가 시냅스, 세포핵, 축상 등 단순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뉴런뿐만 아니라 교세포, 모세혈관 등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즉 우주와는 완벽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포의 원자 구조와 태양계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도 과거의 말일 뿐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모델에 따르면 완벽히 다릅니다.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공전한다, 따라서 태양계와 같다라고 말했던 게 과거라면 실제로는 오비탈이라는 형태로 전자들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구름처럼 퍼져 있다, 즉 공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 양자 역할의 모델입니다. 결론은 분명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대 생명체라는 건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거대 생명체가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이로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좀 짧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세한 뭐 과학적인 내용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좀 많이 뺀 부분이 동양, 이게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프랙탈 우주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안에 대부분 수치법이 있어요. 10의 몇 승이라는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작성을 해주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이 예측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상 다 안 보고 댓글에 이런 글이 써 있겠죠. 뭐
우주는 무한하다.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뭐 한낱 유튜버의 생각으로 뭘 알 수 있겠냐. 너는 항상 회의론자다. 아니라고만 한다. 뭐 이런 글이 달릴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학자들이 연구했던 대상은 구조적의 규칙성, 그러니까 구조적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잖아요. 자연의 구조성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변환시키다 보면 어떤 자연의 법칙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뇌의 구조 이런 메커니즘을 찾다 보면 혹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처리 방식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걸 학자들도 알아요. 해서 거대 생명체가 있다라고 말할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은 근거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겠어요. 저한테도 뭐 회의론자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늘 얘기해요. 저는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자이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학자에게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없다라는 말이 없다가 아니고요. 발견된 적 없다고요. 아직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미스터리에 대한 뭐 회의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걸 증명해내는 게 사실 더 과학적 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을 마지막까지 부정해서 그걸 박살을 낼 거야라는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없다, 아직까진 발견된 바 없다, 근데 발견하면 게임 셋이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될 거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대 생명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이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해요. 뭐 지구 감옥 이런 거 있죠. 감옥설 이런 거. 저도 즐거워요. 저 인프피라서 이런 잡생각하고 혼자서 이런 막 뭐랄까 추리상상? 뭐 이런 공상과학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걸 유사과학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설, 상상 정도로 얘기를 해서 프랙탈 우주설이라고 얘기하면 백번천번 저도 인정해요. 저도 재밌어요. 근데 이걸 프랙탈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이 론이잖아요. 설이 론, 정립이 됐다, 근거가 있다라는 말인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반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프랙탈 우주설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뢰하고 신비롭게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프랙탈 우주론 혹은 세포 우주론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그걸 인정하는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꾸 회의론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 이런 거, 제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으면 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 관점은 되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구 평면 설이죠. 설이라고 해야죠. 그건 이론이 아닌 거니까. 그거 어떻게 이론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옛날에 지동선, 청도선을 봐라. 다 막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았냐. 바뀐다. 맞죠. 설이었죠. 그리고 그 설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찾아서 이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야, 나중에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론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거를 유사과학으로서 뭔가 막 진짜 뭐 책을 팔려고 하거나 뭐 돈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우리는 프랙탈 우주론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멸종할지 몰라요. 모기처럼 우리의 세포가 모기인데 어디 외계인이 모기를 팍 하고서 우리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은 그렇게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 아니면 사실 실질적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프랙탈 우주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